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곽현입니다. 기상이변과 바이러스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케미 부동산 가족 여러분, 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물과 비타민 잘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을 소개해드리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그 도시에 가고 싶다. 여섯 번째 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를 안고 새로운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인가요? 학군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네, 도시 이름에서부터 청량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도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사이프레스는 오렌지 카운티 북쪽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워터빌이라고 불리던 사이프레스는 1956년에 대어리 시티로 지명을 사용했다가 1년 만인 1957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지금의 사이프레스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리토스, 라팔마와 함께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는 낙농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낙농업자들이 일찍이 이 지역의 가치를 알아본 개발업체들의 땅을 팔면서 사이프레스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주거단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프레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6.62 제곱마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시의 약 3% 정도니까 정말 작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 목적과 학교 위주로 개발된 도시라서 다른 도시처럼 아주 유명한 명소는 없지만 사이프레스 컬리지, 로스 알라미토스 레이스코스, 돈크나베 커뮤니티 파크, 실비치 와이너리와 같은 재미있는 명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저로서는 조금 생경하게 들리는 명소들인데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도시가 참 아담하고 깨끗하고 또 조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작다 보니까 근처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주거와 학군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지만 힘있는 이곳 사이프레스는 LA 다운타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에서 33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605번 프리웨이, 북쪽으로는 91번 프리웨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5번 프리웨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교통 편리성은 어떤가요? 큰 도시로의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시 내 트래픽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이곳에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에게는 불편함이 거의 없는 그런 교통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인들에게는 또 한인 상권과의 거리 중요하잖아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튼 부에나파크와도 그다지 멀지 않아서 특별히 한인분들께는 더더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은 남서쪽으로 끝까지 한 10마일 정도 달리시면 시원한 남태평양에 보이는 실비치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인접 도시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라팔마, 로스 알라미토스, 세리토스, 가든 그로브, 애너하임, 스탠튼, 부에나파크와 인접해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사이프레스의 거주 인구는 약 4만 9천 명입니다. 인종 분포로는 백인 38%, 아시아인 34%, 히스패닉 계열 16%, 기타 인종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크기 대비 인구 분포는 오렌지 카운티 평균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여러 인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아시아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한인분들이 특히 선호하시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9만 불에서 10만 5천 불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탑10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인컴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적절히 존재하는 작지만 존재감 있는 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고요. 한번 이주하시면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 보니까 학군도 아주 좋은가 본데요. 네, 사이프레스에는 7개의 고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그리고 1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역시 교육의 도시이다 보니까 인구수 대비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장점인데요. 네.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옥스포드 하이스쿨과 사이프레스 하이스쿨은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을 필요로 하시는 한인분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요. 또 제 주변 고등학생 미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도시 소개를 하면서 옥스포드 하이스쿨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바로 이곳 사이프레스에 이 명문이 있었군요. 네, 옥스포드 아카데미는 공립학교 중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고요. 네. 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순위에서는 14위에 오를 만큼 굉장히 대단한 학교입니다. 옥스포드는 매그넷스쿨은 아니지만 사이프레스 거주자라도 시험을 봐야 하는 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다른 학교로 입학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이프레스 하이스쿨로도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사이프레스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은 어딜까요? 도시가 작기 때문에 집코드 90630-90720 지역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두 곳 다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프레스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2020년 5월 73만불에서 2021년 5월 기준 83만 5천불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네. 평균 스캡당 가격도 420불에서 540불로 100불 이상 올랐고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이 지역으로 이사한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집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또 특히 이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네. 아마도 이 사이프레스는 집값이 하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정적인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지역에 집 찾기는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이프레스가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7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바이어들의 쇼잉은 조금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이 해소되는 건 좀 같아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오렌지 카운티 이 부동산 시장도 조금 안정화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이프레스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주 오래된 로스 알라미토스 경마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돈 크나베 커뮤니티 리저널 파크는 요즘 같은 시기 산책도 하고 운동, 피크닉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씰비치 와이너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클로징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사이프레스 명소 중에 하나인 사이프레스 컬리지입니다. 이 학교로도 유명하지만 학교 주차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열리는 오픈마켓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의 재래시장 떠오르네요. 네, 정말 잘 보셨는데요. 아직도 이런 전통시장이 옛날 방식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삶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우리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해드려야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도시에 가고 싶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사이프레스.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담지 못한 영상과 정보는 댓글과 이메일로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도시에 가고 싶다를 통해 만나고 싶은 도시나 궁금했던 도시 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미 부동산 팀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케미 부동산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만나는 법이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상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